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다1.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주 특징적이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한 종목을 보니까는 배터리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매수 흐름에 함께 동참을 해도 되는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시장은 나스닥이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워낙 기대감이 높았기도 하고 살짝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낙폭이 큰것 같은데 기업들의 실적이 미스가 나는 것이 결국에는 포인트가 될것 같거든요. 그쵸. 지금 그저께부터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은 좀그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 관련된 그 매출이 높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다 서비스 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탄탄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지만 경기가 좀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 2, 3일 정도 주가 흐름을 조금 흔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 이제 이건 어떤 시각으로 보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미 그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충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만큼 주가가 먼저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전망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지 않나. 물론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썩 좋지 못하지만, 그것을 또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들이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외국인들 수급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실적이 조금 뭐 일부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둔화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을 조금 덜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것이 이번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12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좀 투심을 좀 회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원달러 그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밤에 애플, 아마존, 특히 아마존 실적이 거의 뭐 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안 잡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20% 정도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원래는 성탄절 이때 매출이 좋아야 되는데 뭐 가이던스 자체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급락이 나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뭐 오늘 내일로 거의 대부분의 그 미국 기업들은 7, 80% 정도가 어닝 시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격은 뭐 이제는 이런 정도의 충격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나스닥 지수가 빠진 네. 거지. 이외의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도 그쵸.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가이던스 낮춰 잡아도 3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일단 최근에 워낙 횡보가 강했기 때문에 횡보세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예가 될것 같고. 또 달러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전체적으로 저는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BBB5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다 B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BBB5, 5는 각 대장주 다섯 개만 간 한마디로 그냥 다섯 종목만 간다라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딱요 다섯 개 종목만 진짜 폭풍 질주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국인들 수급이 이쪽에 거의 뭐 한 70% 이상 집중되었거든요. 최근 한 달 정도 흐름을 보신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 증시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딱 보면 나쁘지 않았네 하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하는 약간 그런 소외감을 네. 느낄 수 있는 한 달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난 상반기랑 하반기 그러니까 그 1, 2, 3분기랑 4분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좀 이들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 지수를 많이 좀 떨어뜨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4분기 때는 이들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온기가 조금씩 조금씩 좀 확산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단 별로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감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하이닉스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그저께 감산을 하겠다. 뭐 내년에 투자를 50% 이상 줄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뭐 그냥 우리는 내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의 어긋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주요 기업들이 감산을 하거나 한다라는 것은 업황이 조금 빨리 바닥에 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요. 배터리 사업 부분들은 진짜 그 연초에는 약간 고밸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밸류 하는 게 맞냐라는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년 정도가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네.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실적 자체도 그죠. 뭐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이상의 실적, 그 상상하는 거 이상의 그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뭐 고밸류를 줘도 괜찮겠다라는 인식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SK그룹,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저께는 뭐 10% 이상의 상승을 그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일하게 그 성장 산업에 지금 그것을 맞춰주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은 약간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지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옥석다리가 좀 진행됐다라는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좀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달러 기조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연말까지 해서 1300원 초반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는 못 오른다고 해도 달러만 가지고 그 환차익으로만 하더라도 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좀 실적 나오고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국제적인 흐름은 결국에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친환경 쪽은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산업 성장이 나와서 네. 그게 숫자로 또 증명이 되잖아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만 보신다라면 태양광은 아직은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풍력은 조금 흔들렸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 왜 그러냐면 그렇죠. 지금 유가가 다행히 한 90달러 이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고유가 흐름들 90달러 전후의 유가도 비싼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러시아 때문에 뭐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급 불균형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올해 확인되었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면 뭐 내년부터는 그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어떤 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동안 좀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었던 것은 IRA 법안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었던 것인데 지금 주초에는 의외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와주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쪽에 약간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에 더 많은 물량을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공장에 가동을 했을 때 이것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조달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된 산업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나쁘게 보고 있진 않지만 그 기존에 여름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태조 이방원이라 해가지고 이들 섹터가 올라왔었던 것만큼의 상승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매물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전 태양광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이제 그 섹터에서 좀 대장주를 조금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굿모닝7에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태양광 볼 때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거 보니까는 확실히 의견이 한쪽으로 좀 모여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이외에도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지난주에 네.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지난주 뭐 지지난주 계속 좋게 말씀드려 왔었는데 만약에 지금 자금이 이제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종목을 좀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도 나쁘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교체라든지 혹은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하락장에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올라와도 빠지겠지 하면서 맞아요. 선뜻 그 주식을 못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라면 전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자. 예를 들어서 뭐 MI텍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보신다라면 한, 그, 1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박스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한 달에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올해 보시면 연초부터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한번 올라오고, 한 두 달 쉬고, 또 올라오고, 두세 달 쉬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큰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물론 이제, 워낙에 최근에 수급이 좋긴 합니다만은 추세가 이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죠. 어저께 그저께하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하고 화요일에 그 주가가 올라와 주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제가 뭐 얼마나 가진다라고 아주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6만 원 초반까지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1년 횡보하다가 이런 종목이라든지 또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슈를 따라가고 싶다라면 뭐 SN 같은 경우 약간 최근에 약간 이제 그 이수만의 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침을 흘리고 있다.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 주가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약간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 또 그 공매도 때문에 무상증자를 단행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면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살짝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 지금부터 뭐 매수를 해서 6만 원대 초반까지 보면 되고 급등을 원하시는 분들, 이슈에 따라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SM이나 알테오젠 지금부터 봐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